오늘 영상 집볼 때 무조건 무조건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지금 공개합니다. 채널 고정.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 보러 다니실 때 그냥 뭐 집만 보고 그냥 와 이쁘다 뭐 이렇게 가구만 보고 이러지 마시고, 워낙 요즘은 아직도 마켓이 핫하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인스펙션이라는 조건을 못 집어넣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경합 모드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집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. 그 집을 또 보러 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보러 갈 때 제대로 보고 오자 라는 팁을 드리고자 이 다섯 가지를 어떨 때는 5초도 안 걸릴 겁니다. 이렇게 확인하는 거.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 분들은 남향, 그렇죠? 이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연 채광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조명이나 이런 게 아주 환하게 밝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뭐 15분 또는 30분일 수도 있어요. 집 보러 갔을 때 상대 측 리얼터, 그 매물에 가지고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없다면 너무 좀 수월하게 불을 다 꺼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또는 상대 측 리얼터가 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불을 꺼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왜 불을 꺼보냐? 자연 채광을 확인하고자. 생각보다 불이 와 엄청 환한데 불을 다 꺼보면 엄청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북향이고 1층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채광이 환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또 북향이다 뭐 1층이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. 그죠? 해가 안 들어올 때 이거나 또는 들어올 때 이런 것도 한번 그 시간대를 보러 가실 때 조금 전략을 세우시고 가시는 것도 권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자연 채광, 불을 꺼보는 거 확인하기.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. 대로변이 가깝거나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창문을 다 닫아놓죠. 그리고 음악을 좀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은은한 음악. 근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상대 측 리스팅 에이전트가 없다면 음악을 한번 꺼보고 또는 있다면 음악을 좀 줄여도 되겠니 양해를 구하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. 소음을 듣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진짜 우리의 오감을 다 확인하는 것 같은데 집 보러 갔을 때 이게 집을 여러분 한번 하고 막 물르기가 그렇잖아요. 찾다가 갑자기 뭐 2개월 만에 팔아야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소음도 확인하기. 그래서 생각보다 난 예민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 소음이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잖아요. 그러고 나서 막 차 소리 엄청나면은 이거 못 견디겠는데 라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. 그래서 발코니라든가 이렇게 창문을 한번 좀 열어보고 소음을 한번 들어보고 또는 뭐 스카이트레인 근처다 그러면 스카이트레인 지나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. 별로 시간이 안 걸리니까죠. 오케이?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5분이나 30분 만에 집 보고 나와야 되니까 아주 이쁘게 뭐 스테이징 가구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.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. 왜냐면 좀 집이 이쁘다라는 감을 확 주기 위해서 한 번에. 근데 거기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자기야 거기 식탁 봤어? 거기 뭐 전등 봤어?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눈을 항상 앞에만 보는 걸 좀 위로 떠서 천장을 보시라는 거. 네. 왜냐면 보통 천장 위에 뭐 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.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? 특히나 요즘에 막 비가 엄청 오고 있죠? 와, 저도 지금 한 30년 산 것 같은데요, 캐나다에서.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걸 좀 기억에 드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누수해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누수의 흔적, 어떤 윙이라고 그러거든요. 동그랗게 뭐 어떤 물방울 떨어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또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게 그대로 노출된 그런 천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터치업이라고 그러죠. 페인트 터치업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딱 눈에 보입니다, 여러분. 거의 막 들어가셨을 때 수사반장이 되셔야 돼요. 이게 막 돋보기로 이런 게 좀 그렇지만 딱 보고 천장이 좀 너무 이런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제 말 뜻은 아시고 사시라는 거죠.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싱크대 밑에 물 샌 거 그건 별거 아닙니다, 사실은. 왜? 그 노출이 돼 있는 파이프 있잖아요.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, 비교적. 뭐 파이프 조이거나 등등 할 때 교체나. 근데 벽 속에, 천장 속에 벽 안에 들어있는 파이프나 누수는 비교적 쉽진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교체나 확인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리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. 그렇죠?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구나 이 밑에만 보는 것보다 가끔 하늘을 봐라, 여러분. 그래서 가끔 천장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. 요것도 좀 약간 감각일 수도 있는데요. 마스크 요즘엔 팬데믹이기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마스크도 살짝 또 분위기 보면서 살 내리고 개코 하듯이 냄새를 맡아보세요. 이게 무슨 냄새냐면
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시지만 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전주인이 여러분.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컴프로치 하려고 방향제를 막 틀어놨어. 막 또는 뭐 그냥 그죠? 이 촛불을 막 해놨을 때 그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의심할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실 때 너무 많이 그렇게 켜놓으면 또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실 때는 좀 은은하게 해야지. 어쨌든 사실 때는 그걸 내려보고 이렇게 킁킁을 좀 대보셔야 됩니다. 이게 은근히 어떤 분은 그래요. 아 이거 뭐 저 담배 냄새 뭐 페인트 한번 칠하면 없어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안 없어질 수 있어요. 이게 천장에 들러붙거나 냄새가 벽 안에 들러붙으면 페인트 갖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담배를 한 30년간 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그 상속 맹물을 저희가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페인트나 뭐 바닥도 교체했는데도 담배 냄새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, 여러분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이게 수월하게 교체할 수 없는 그런 하자일 수도 있어서 냄새를 꼭 맡아보시기 바랍니다. 또 냉장고도 열어보신 분들 계시고 냉장고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냉장고. 근데 냉장고 열어봤다가 뭐 이렇게 이런 김치 냄새 이런 거에 여러분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방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지하. 그죠? 지하도 마찬가지로 환기가 덜 된 곳은 곰팡이 냄새 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은근히 누수와 관련된 또는 이런 냄새가 없애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. 오케이? 다섯 번째, 보통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콘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락커 또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. 왜냐면 아 나는 뭐 괜찮아 뭐 근데 생각보다 엄청 멀어 여러분 그죠? 우와 이거 장 보고 나서 엄청 멀 수도 있고 그죠? 그리고 또 하우스 같은 경우나 또는 타운하우스 같은 야드도 꼭 나가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가서 경계선도 둘러보고 그 야드에서 집도 반대편으로 바라보고 등등. 그래서 못 볼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외벽이라든가 밑에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그죠? 아 나는 언제 뭐 막 나 야드 바베큐 안 해라고 하지만 나중에 꼭 본인이 안 하더라도 되팔대로 생각하니까 야드가 어떤지 예? 그래서 한번 쭉 걸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파킹이나 스토리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를 간 김에 그죠? 확인해 보시고 오시라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집 보러 가실 때 이 다섯 가지는 제발 확인하시고 무조건 확인하시고 오고 나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Alright,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.